하이 볼테이지 스키드 브레이커인 경우에는 투입 용량 동작 책무입니다.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스키드 브레이커는 이때는 차단 용량을 결정을 한다. 그 다음 퓨즈도 차단 용량을 결정을 하고 스위치 기어와 MCC인 경우에는 모선의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값이고 릴레이, 즉 보호 계정기인 경우에는 과전류 계정기의 순식값 증정을 하는데 모멘터리 값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트라핀 값은 하이 볼테이지 브레이커의 차단 용량을 결정을 하는데 사용되고, 스테디 스테이트의 값은 보호 계정기의 한시값 증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이 보호장치의 동작 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NSI Multiplying Factor입니다. 자, ANSI Multiplying Factor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2분의 1 사이클에서 DC 성분을 고려한 비대칭 계수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장 초기 임의의 시간대, 자, 고장 초기 임의의 시간대에서 직류 감쇄와 교류 감쇄를 고려한 계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대칭 계수는 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R과 L이 결합된 이러한 회로에서 전원이 연결되고 여기에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때 전류는 정상 전류와 그다음에 과도 전류 요거의 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전류는 사인 파와 같이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흐르는데 반해서 과도 항은 직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류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 시정수의 크기에 따라서 감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항과 과도항은 이렇게 사인 커브와 그다음에 이러한 직류분의 감쇄항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발생하는 직류분의 크기는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항에 대해서 단락 고장이 전압 이상 2분의 파이, 즉 90도에서 발생한 경우, 90도에서 발생한 경우 이 과도항은 자, 여기서 이 과도항은 이 과도항을 가지고 이제 위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타는 전압의 위상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는 이 회로에서 R과 오메가R의 위상이 되겠습니다. 단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R은 L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도 뒤지는 거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거의 90도에 뒤진다. 그래서 전압 이상 90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전압의 위상입니다. 90도를 집어넣고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90도 뒤지니까 90도에서 90도를 빼버리면 사인 제로가 되겠죠. 사인 제로는 제로가 됩니다. 즉 고장이 전압의 90도 위상에서 단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직류분은 없다. 직류분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단락 고장이 전압 이상 0에서 발생한 경우 과도항은 전압 이상 0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직류분이 감쇄하는
이러한 값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 최대값은 사인의 꼭대기 지점, 즉 타고값에 해당하는 직류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자, 요 같은 그림, 제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파고점에서 탈락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 90도 지점에서 탈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류분은, 즉 가도항은 발생되지 않는데, 이거죠. 가도항은 제로라는 겁니다. 근데 전압이 제로에서 탈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직류분이 최대로 커집니다. 즉 이 직류분의 타고값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크기가 직류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직류분이 이렇게 밀어 올려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분이 90도만큼 밀어 올리는데 마이너스 익스프렌셜 L분의 RT가 에 의해서 시정수에 의해서 이렇게 감쇄가 되겠죠. 이렇게 시간의 경과와 함께 DC분이 감쇄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 교류분을 이 DC분만큼 밀어 위로 올려버리게 되죠. 이것을 이제 겹치지 않도록 하는 오프셋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 전류의 계산의 계산식입니다. 자, 회로 시정수와 시간의 함수로 아래 식과 같이 감쇄하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고장 전류는 대칭분 실효값 고장 전류와 직류분 고장 전류의 제곱의 합의 평방근이다. 그래서 이 DC분, 직류분은 요것과 같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앞의 식에서 나온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IS, 즉 교류 대칭분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러한 식 형태가 되고 대칭분 고장 전류값에다가 이것을 이 부분 루트에 들어간 부분을 MF, 즉 멀티플라잉 팩터라고 하고 멀티플라잉 팩터의 값은 요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류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점 이렇게 감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약 20%까지 감쇄를 하면은 약 60ms 정도 되겠죠. 그래서 60ms 같으면은 여기가 3.6Hz 정도 됩니다. 3.6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3 내지 4 사이클이면은 거의 감쇄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C 고장 전류 계산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 고압 차단기의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탈락 고장 전류의 계산, 저압 차단기와 휴지에 적용하는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탈락 고장 전류 계산, 고압 차단기의 차단 전류 계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압 차단기의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탈락 고장 전류 계산입니다. 즉 2분의 1 사이클이니까 근접 전원에 의해서 직류 감쇄와 교류 감쇄가 있다 하더라도 감쇄 직전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감쇄 직전에서는 교류 감쇄는 없고 직류에 의한 비대칭분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사이클에서 대칭 탈락 전류, 즉 교류분입니다. 교류분은 EPU 전압의 퍼 유니트 값을
임피던스의 퍼 유니트 값으로 나눠줬습니다. 이때의 임피던스 값은 모멘터리 네트워크에서의 등가 임피던스입니다. 즉, 안식 기기에서는 임피던스 네트워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모멘터리, 차단기 차단 시점에서의 인트라핑, 그 다음에 안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빠른 모멘터리 네트워크, 임피던스를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I 베이스입니다. 기준 용량에 이하한 전격 전류는 I 베이스가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량이 정해지고 개통 전압에 이하한 기준 개통 용량에 이하한 전격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비대칭 탈락 전류는 대칭 탈락 전류에다가 비대칭 계수를 꼽였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계수는 비대칭 실효값과 비대칭 피크값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 실효값은 적용은 2분의 1 사이클에서 차단하는, 즉 차단 시간이 굉장히 빠른 파워 휴즈라든지 그다음에 저압의 MCCB라든지 이러한 전력기기에 적용을 하는 비대칭 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대칭 피크값 앞서의 멀티플라잉 팩터는 2분의 1 사이클에서 투입하는 차단기 차단 용량 또는 전력기기들의 기계적 강도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탈락 고장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계산식은 실효값 계산식이고요. 피크값 계산식이 되겠습니다.